국토교통안전포럼 책임연구위원 이탄희입니다. 오늘 추모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 국회 생명안전포럼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에 이어서 참사 이후에 다시 한번 국가기관에 의해서 지내는 공적 추모라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그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걸음 해주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리움과 황망함, 그리고 비통함 속에 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참사로 세상을 떠난 희생자 159분을 애도하는 마음을 모아서 묵념과 함께 추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추모제는 국회라는 공적인 기관이 국민을 대표해서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치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뜻을 담은 오늘 추모제가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우원식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리는 1년 전 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난 159분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신 유족들의 슬픔을 감히 짐작한다는 말도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하며 또 미안합니다. 더불어 생존자, 생존 피해자, 구조자, 목격자, 공적 구조자 등 1년 전 비극의 상처를 안고 오늘을 살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한가운데에서 발생한 황망하고 참담한 참사를 국가기관 어디에선가라도 그 아픔을 위로하였기에 올해 2월 100일 추모제를 열었고 남은 이들의 상처와 슬픔을 다시금 함께하기 위해 일주기 국회 추모제를 준비했습니다. 비극적 참사 이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감하고 어루만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나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와 참사의 슬픔에 의심의 눈길을 보낸 적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혐오와 낙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 속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부여받은 권한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보듬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강조를 넘어 천부적 권리가 되는 사회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출범한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오늘 이 추모제를 마련한 취지입니다.
1주기를 맞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국회 추모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유가족 뜻에 따라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님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장님과 홍익표, 윤재옥 원내대표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경웅 위원장님께서 큰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또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님,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님, 대표님,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님과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2월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라는 의미로 시작된 자리가 1주년에도 이어져서 참으로 뜻깊습니다. 이제 추모를 넘어 진정한 상처의 치유로 한 발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오늘 자리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함께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자를 잊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별법을 만들고자 유가족이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사고 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이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이자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는 통합의 가치로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그날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2022년 10월 29일 우리 곁을 떠났지만 하늘과 우리 마음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일주기 국회 추모제가 위로를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의 반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국회 생명안전포럼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진상규명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논의를 이끌어주신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이름들이 사무치게 그리운 10월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며 가슴속 아물지 않는 슬픔으로 오늘을 맞은 유가족분들과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취마저 날아가 버릴까 노심초사하며 통곡으로 지새우신 그 수많은 날들,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어느 누가 감히 헤아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2022년 10월 29일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아이들을 떠나야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무력감,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온 사회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들 앞에서 절대 울지 않던 엄마 아빠는 한여름 떼역볕과 장대비 속에서 단식을 하고 무릎을 꿇고 노숙을 하며 이제 어디서든 울고 외치는 투사가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날을 기억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다짐의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미루는 사이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반복되는 참사, 반복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 무너지는 공동체의 신뢰, 재난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만 합니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그에 맞는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22년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55일간의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적인 조사 대상과 기간, 자료 제출 거부, 거짓말과 책임 회피 등 많은 부족함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두 번의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1일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11월 말이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9월 행안위에서 재난안전기본법을 개정안을 심사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는 유가족들의 호소는 과거에 대한 얽매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내야만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모제가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아이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추모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를 대표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꽃다운 자녀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내야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봐도 믿겨지지 않는 참사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은 그날에 멈춰 계십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사 이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비는 49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숨쉴 때마다 마디마디에 눈물이 난다. 그 먼 길을 어찌 보내야 할까? 넘어지지 말고 천천히 조심해서 잘 가렴.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또 국회의장으로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유가족 앞에 국민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국회를 대표하여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는 한국 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10월 29일의 아픈 기억들을 서로 위로하고 추모하며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 국회에서 추모제를 여는 것은 국민 앞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때가 국민 앞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제일 책무를 다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불행한 참사가 거듭된다면 이는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열었습니다.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에 완료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정파의 입장을 떠나 국민 생명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1년이 지난 오늘 세상을 떠난 우리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밤하늘 별이 되었을 우리 아이들이 웃는 얼굴로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이 자리까지 오신 유가족분들께서는 훨씬 더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들께서 보낸 지난 1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참혹하고 아픈 시간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와 우리 국민은 그날 이태원 골목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59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그리고 그 이후 삶이 무너진 유가족분들께서는 오늘도 거리에 계십니다. 자식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일시는 추정, 장소는 노상, 사인은 불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모가 사인도 장소도 알지 못하고 자식을 떠나보내느냐 한 유가족분의 절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사죄드립니다. 1년을 꼬박 기다리고도 또 기다리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슬픔 속에서 진실을 찾고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여기까지 오신 유가족과 생존자 덕분에 이태원 특별법이 발의되고 신속지정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유가족분들을 그리고 생존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애달프고 비통한 분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사람 도리도 못하는 정치가 어느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연민, 정의의 직무를 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정치답지 않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가장 비통하고 약한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배진교 대표님, 또 용혜인 대표님, 진보당 우리 대표님 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 우리가 함께 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추고 속이는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참사를 다 함께 기억하고 반성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 모두의 기억 속에서 이태원 참사가 잊히는 건 아닌지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벌써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기억과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분들은 이제 또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올겨울은 가족들이 계신 집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곧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영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날 이후 온 세상이 멈췄다고 하신 유가족들의 슬픔과 상심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 또 다짐할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참사와 재난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국가안전시스템을 향상시켜 모든 시간과 공간에 국가가 존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이러한 노력에 선두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정쟁을 지향하고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실효적 대책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겸허한 마음으로 재발 방지책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지키는 등불이 되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모든 희생자 앞에 진심으로 추모를 올립니다. 참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책임자를 찾습니다. 이태원에서도 오송에서도 우리는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책임을 규명하자는 건 남 탓을 위해서도 정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 진정한 애도는 그저 슬픔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온전한 사회적 수습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자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어제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유족 한 명 없는 교회에서 홀로 추도 예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국민은 무엇입니까? 강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줄곧 변화하겠다. 국민이 옳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변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당과 유족과의 만남을 굳고 회피하는 모습은 결국 대통령의 정치에 야당과 유족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 응어러진 마음, 새까맣게 탄 가슴을 안아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절차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당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유족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이고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우리 국회와 여야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연이어 겪고도 반짝 입법만 할 뿐이지 생명 안전 사유를 위한 근본 대책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찬반 공방 뒤에 숨어 있는 오늘이 우리 여야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령을 다하지 못한 원죄에 여야 할 것 없이 깊이 반성하고 생명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대책을 논의합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절차를 조속히 가동하고 표류하고 있는 재난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여야 모두에게 제안드립니다. 입법과 변화로 책임지는 것이 정치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애도임을 명심합시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정치의 장 바깥으로 밀어놓은 지 이제 1년입니다. 정치의 본질에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소드립니다. 오늘의 추모와 다짐으로 세월호, 오송, 그리고 이태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정치를 우리 함께 만들어갑시다. 침묵이 아닌 연대로 함께합시다. 정의당은 피해자 유족이 원하는 입법, 여기 계신 유족들이 원하는 진실의 길을 향해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인 대표님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향이 다 타가지고 이태원 참사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사 이후 1년이라는 말이 오늘이 2023년 10월 30일이라는 것이 언뜻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여전히 그 참사 한가운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유가족들의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참사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에 담긴 것처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1년 동안 유가족들과 참사 생존자들, 그 시간 이태원에서 CPR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애썼던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다니기 위해 뛰어다녔던 일선 소방대원들과 경찰들, 참사를 함께 지켜보고 함께 슬퍼했던 국민들은 여전히 죄책감과 절망감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1년 전 10월 29일 그리고 30일에 이태원 그 길 위에서 참사 희생자들은 마지막까지 국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국가가 자신을 구조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삶을 등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국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한 믿음을 저버린 결과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정치만 부정하고 또 부정해 왔기에 여전히 우리는 참사의 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저버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라는 비극이 또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이미 늦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무너진 폐허에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구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29일과 30일 용산 이태원에서 어떻게 참사가 벌어진 것인지 촘촘하게 재구성해서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너져버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허망하게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웃음 한번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때로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그 길은 험난하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국회는 바로 그런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가시밭길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65일 전 이곳 국회에서 그 약속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국회의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자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으로부터 부끄러울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 약속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을 입법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욱 원내대표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21대 국회가 다른 건 다 싸웠어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만큼은 조금 지체되었더라도 결국엔 함께 손잡았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여당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뜻 또한 다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별이 되어버린 그리고 별처럼 빛났던 159분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보다 힘든 10월 29일과 30일을 오늘도 버텨내고 계실 유가족분들 그리고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9분께 가슴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희생자 159분과 유가족분들의 달력은 여전히 1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를 보냅니다.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날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죄스럽고 많은 국민들도 참사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살아남음을 죄스러워하는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구조대원, 세상 전부였을 아이를 먼저 보내고 무너진 가슴 한켠을 부여잡고 있을 부모님, 세월호에 이어 이태원까지 참담한 상황을 또다시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가족 한 분은 사고 이후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삼킬 수도 없는 고통 속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 세월호 천막 옆에 이태원 분향소를 만들고 분향소에서 같은 처지에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싸우면서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회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다시 한번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비통한 가슴을 아는 채 당신들이 직접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진상규명을 외면했고 사과와 위로 대신 방해와 왜곡하는 것을 목격한 12달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가 1년이 되는 날에도
정부는 끝내 유가족과 추모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외면한 윤석열 정부 대신 미안함과 고통을 느끼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가 나서서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근본 문제를 찾아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이념이 아닌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의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만일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국민의힘까지 끝내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면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의 상처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당은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유가족분들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